일요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꼭 배당으로 좀 한번 때려내야 되겠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전대지 이렇게 올대가립니까? 눈 딱 감고 조철하고 동태 한번 탑시다. 여기에 조철이 노리는 놈이 또 두 마리가 더 있습니다. 이쪽으로 때려야 이쪽으로. 얘는 받쳐만 놓고 하나짜리에다가 멋지게 마지막 메인심판 한번 쉘이 가리길 테니까 전대지 올대가리 2번 막 파워사운드가 부러지면 우리 조철과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이 박수치면서 만세 부르는 겁니다. 제가 노리는 날라박스의 쌍승식 북승식 대가리는 11번 라운드 할리입니다.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놈 10번 마 블루아이콘이라는 마필이 정도윤이가 지금 탔는데요. 자, 요거 외곽에서 슬금슬금 선입 전개로 붙어오면 한 방짜리. 자, 쌍북식 11번 10번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0번 블루아이콘 종반 탄력적인 걸음으로 11번 라운드 할리를 위협합니다. 안쪽으로는 6번 서던킹이 취패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승자는 11번 라운드 할리와 안쪽에 6번 서던킹 11번 6번 10번 2위권에서 혼전이 펼쳐지면서 11번 라운드 할리의 뒤를 따랐습니다. 국산 3등급 1800m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마천 구경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인데요. 상한 깜방 때려 먹어야 되는데요.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8번 마 월드 레이서.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규력으로 한방 때리는 아나짜리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9번 마 부선몽골 쌍복식 8번 9번 8번 월드레이스와 6번 위너블루가 안쪽 9번 두손먼군을 추격합니다. 안쪽에 버텨내는 9번 두손먼군과 김동수 기수, 바깥쪽에는 8번 월드레이스와 유승환 기수입니다. 9번 8번 두 마리 격차 좁혀지고 6번 위너블루까지 9번 8번 6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토요경마 제주 오경주 1110m 출발했습니다. 토요경마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9번마 무림영웅을 대가리로 놓고 한방 찍어 먹자고 했는데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7번마 으뜸영웅입니다. 최근 2번 걸음이 우연이 아니다. 자, 양민재 기수 동거리에 부담중량 뭐 2kg 정도 올라갔는데 자, 상관없이 보입니다. 자, 쌍복식 9번 7번 9번 무림영웅과 선두쌍 외곽쪽으로 7번과 1번도 따라붙습니다. 선두 9번 무림영웅 4번 2위까지 바깥쪽 7번의 역주가 뜨면서 9번 7번 4번 앞서면서 결선통 갑니다. 9번 경주의 900m 제주의 금요경마 3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금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노리는 달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자, 바로 4번마 라이젠 끝걸음 분명히 있던 놈인데 4번마 라이젠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 한방 바로 옆에. 자, 5번마 조약돌이라는 마필도 이제는 경제가 굉장히 꼬였던 마필이죠. 자, 쌍복식 4번 5번 4번 라이젠 5번 조약돌까지 팽팽합니다. 네 마리가 격돌을 펼칩니다. 안쪽 4번 라이덴이 선두로 4번, 5번, 8번, 9번 결승합니다.